마침내 울릉도로 향합니다. 세 번의 예약 끝에 배편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터미널이에요. 네, 강릉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경포호수까지 자전거로 이동했습니다. 내일 아침 배편이니 오늘 하루는 경포대 관광을 하기로 하죠. 여기서 그 새 같은 거 이렇게 관찰하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아, 예. 신나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뭔지 아세요? 예, 경포대예요. 야, 그 무거운 그 배까지 들고 있어 갖고 더 힘들겠다. 되게 크지, 정지야? 예. 내일이면 울릉도에 갈 수 있다니 마음이 너무나 설렜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해안가를 둘러본 우리는 근처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로 길이 있는 건가? 여기가 어디지? 원터치 텐트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뭐 그냥 치고 뭐 그러니까 끝나요. 무사히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마터면 울릉도까지 텐트를 타고 날아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보입니다. 우리는 꽤나 여유있게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죠. 가격이 6만 1000원이고 여기서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강릉, 동해, 후포,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발하는 배가 출발합니다. 울릉도의 저동항이나 도동항까지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2025년에는 사동항 근처에 공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죠. 정말 어렵게 막 그 예약하고 발권까지 다 했는데 배가 안 떠서 언제 출항할지를 몰라요.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대충 아침을 때우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를 기다려서야 마침내 배가 출발했습니다. 배를 타게 되면은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지금?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예, 밑에 보면은 여기 딸칵하고 이렇게 풀면 돼. 이게 구명조끼예요. 아, 예, 맞네요. 배가 출발합니다. 이제는 울릉도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바다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이게 안 좋아서 속도 안 좋고요. 멀미도 나요. 울릉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울릉도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좀 굳어서 많이 고생했는데요. 그렇게나 기대했던 울릉도에 도착했는데 내리자마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허름한 민박집을 구할 수 있었죠. 한바탕 고생을 해서인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한밤중이 돼서야 일어난 우리들은 근처 수산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독도 근해에서 잡히는 새우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닭새우? 닭새우. 네. 중간께? 이게 도화새우. 도화. 예. 그리고 이게 꽃새우. 아래께 꽃새우.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새우를 합쳐서 독도새우라고요? 예. 이게 이만큼이 10만 원인 거죠? 10만 원. 가격이 비쌌지만 울릉도까지 와서 독도새우를 안 먹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릉도에서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근처에 있는 촛대암으로 향합니다. 민박집에서 10분 정도 달리다 보니 촛대암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풍경이 끝내줬습니다. 경치가 매우 좋아요. 예. 특히 나는 저쪽에 저 산 있잖아요. 예. 산에 이렇게 지금 안개가 이렇게 껴있죠. 네. 저쪽 모습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 초록색 아, 저 예. 산 모습이. 네, 맞아요. 여기 저동 해안 산책로라고 예. 여기가 산책로 입구인데 한번 가볼까요? 예. 어떻게 돼 있나? 오. 촛대암과 해안 산책로를 둘러본 우리는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성인봉으로 향했습니다. 북내폭포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빠지면은 성인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만만치 않네요. 힘들지? 안 추워요 이제. 여기 내려서 끌고 가야겠다 나는. 어우 엄청난데 이거는? 야,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와, 엄청나다 오르막길이. 진심으로 이것은 자비가 없는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많이 올라왔다. 이제 시작이죠 뭐. 재밌어. 그리고는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도 우리 땅! 오. 세계탕이에요? 네. 자, 이게 오늘의 주인공 세계탕입니다. 독도 새우랑 독도 게로 만든 탕입니다. 이게 새우장이네요, 새우장. 드셔보세요. 새우 한 마리 먹어야겠다. 아, 새우 간장게장처럼요. 어제 네. 회센터에서 회도 먹었으면 튀김을 못 먹어봤을까 봐. 아삭한 소리가 좋다. 잘 먹었죠? 짠. 이야, 이야 좋다. 어 그러네, 더블 침대네. 예. 이야. 멋있다 근데. 예. 되게 멋있다고. 예. 괜찮아요. 그거라고. 지난밤 우리는 사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해안가 풍경이 예술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신호가 있어, 터널에. 울릉도에는 이런 터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터널이 너무 좁아서 그런가 보다. 뿐만 아니라 공사 구간도 너무나 많았죠. 아, 터널 또 있다! 빨리 와라! 계속해서 터널과 공사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삑삑삑 긴급상황 발생! 긴급상황 발생! 그렇게 달리다 보니 결국 타이어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펑크를 때운 김에 그곳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유명한 따개비 칼국수였는데 굉장히 특이한 맛이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무자비한 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가보자! 보시면 여기 데크도 있고요. 옆으로 방갈로도 있고. 와, 여기 좋다. 바로 앞에 바다 보이고. 좋네. 소라 고동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저 어필은 뭐야? 절로 올라가는 거 맞다. 저 팽이처럼 올라가는 거. 죽었다. 울릉도의 남쪽과 서쪽을 잇는 이곳 해변에 수충교가 기괴한 모습으로 솟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턴 본격적인 어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고, 모노레일 공사네. 시청자분께서 울릉도에 가면 기가 막힌 모노레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모노레일입니다. 귀엽게 생긴 열차 두 대가 가파른 절벽을 잘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와. 모노레일 옆으로 기괴한 건물이 솟아 있었는데요. 해안 산책로와 연결된 사장교였습니다. 멀리서 본 그거예요. 기중기 같이 생긴 거. 여기 한번 직접 올라가 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황토구미입니다. 저 황토굴에 저 황토를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서 뭐 계셨다는 뭐 그런 전설 같은 거예요. 그거 같은데? 스카이워크 알아요? 다 발자국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장교를 넘어서자 해안 산책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데크길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려다가 뭐 여기 보니까 성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뭘까? 뭔가 신기한 것을 찾아 골목길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뭐 사당 같은 건가 봐요. 예. 뭐야? 그리고 그 옆으론 바위를 쌓아 만든 벙커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대체? 군사시설인가? 조그마한 창문 같은 것도 나 있고요. 예? 이게 뭘 것 같아요? 뭐 진지 아닌가요? 진지? 예. 울릉도는 해리구나. 태야마을을 지나자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펼쳐졌습니다. 대다 대. 우! 중국의 무슨 뭐 장작에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도를 보니 구불구불한 해협핀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오, 바람 봐. 지긋지긋한 언덕길을 다 넘어서자 행정구역이 바뀌었고 기가 막힌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여기서 캠핑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정자에서. 눈앞으로 탁 트인 시야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네요. 수많은 고갯길을 넘어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막 짐 막 묶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울릉도는 도둑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먹자. 예. 안녕하세요. 불향이 아주 강하게 나요. 네.
엄청나게 추워졌죠. 예, 바람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래서 저희가 텐트를 치고 오늘은 텐트를 치고 자야 돼. 동네 어르신께 허락을 받고 근처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 비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또 많이 한 보따리 챙겨 주셨네요. 그렇게 울릉도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추상 몽돌이란 곳에 갔다가 거기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나리 분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날 밤부터 바람이 거세지더니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늘 도로 사정이 이렇습니다. 울릉도가 아무래도 좀 작은 섬이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잘 없어요. 그렇게 잠시간 달리다 보니 선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간단하게 아점을 먹기로 했죠. 울릉도의 골목길입니다. 괜찮은 식당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골목을 헤매다 보니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무한 리필이 가능한 식당입니다. 고깃국인데 고기가 아주 듬뿍 들었어요. 뭐 이런 식이고요.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출근, 퇴근. 맛있게 밥을 먹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치킨집이 되게 조촐하다. 그죠? 울릉도는 경찰차도 이렇게 SUV다. 이렇게나 작은 시골 마을을 걷다 보니 웬일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경사가 꽤 높은데 안 힘들어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을을 둘러본 우리는 나리 분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30% 경사가 나왔습니다. 나리 분지로 향해 가는 길은 30% 경사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노라 하는 오르막길을 많이 달려봤지만 이렇게나 자비 없는 오르막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울릉도 어필 어떤가요? 예, 최고예요. 최고예요? 예. 저는 진작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갔지만 양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야 자전거를 타고 올라옵니다. 30%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30% 오르막을 한 30분 거의 1시간째 달리고 있어요. 웃음이 절로 난다 이 도로를 보니까. 자전거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야 지금. 와, 우리가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죠 성현 씨. 여기 어떻게 내려가? 언덕길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쥔 손이 얼얼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길이 우둘두둘해서 바퀴가 밀리진 않네. 다시 출발지까지 내려가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음도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해변에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여기는 너무 심하다. 바닷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펑크가 났습니다. 길이 워낙 험한데다 타이어가 오래되다 보니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울릉도 라이딩은 정말로 매력적인 코스였습니다. 파편 조심하세요, 바닥에. 이야! 여기는 뭐야, 이거?
운석이 떨어졌나 보다. 저 오른쪽에 제방 같은 거 파인 거 보세요, 성현 씨. 와, 씨. 뭐가 그냥 푹 들어갔네, 완전히. 추워요. 네, 좋긴 한데 추워요? 나도 좀 추운 것 같아. 여기가 낙석이 엄청 떨어지나 봐. 와, 이게 완전 종이처럼 휘었어요. 와. 기괴한 암석을 뚫고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곳을 탐험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음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게요. 오, 바람. 무슨 고포증 생기지? 바람만큼이나 시원한 뷰가 일품이었습니다. 저 절벽 봐봐. 야. 저 앞에 보이는 게 죽도 같습니다. 죽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봤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잽이들이 드론을 맴돌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후퇴를 해야 했죠. 도심에서 맨날 나 서울에서 막 그 복작복작한 막 그런 데서 살다가 이렇게 환한 데 오면은 진짜 되게 뻥 뚫리는 것 같아. 바닷바람이 시원한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고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산책로를 따라 한참을 돌아갔어야 되는데 마을 주민분께서 지름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야, 되게 운치 있다. 생각보다 터널 엄청 길다. 덕분에 우리는 최초로 울릉도 일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도착! 우와! 우리 저동항으로 되돌아왔어! 그러니까 저동항. 야, 한 바퀴 돌았다. 자, 오늘 밥은 홍합밥이랑 따개비밥입니다. 푸짐하네. 비주얼이 좋아. 아, 이게 오징어 내장탕이에요? 그러지. 오징어 내장이 이게 오징어 내장이에요? 네, 하얀 게요? 사장님, 응. 이 명이나물 옆에 이거는 뭐예요? 고추냉이 장아찌. 제일 유명한 거는 고추냉이. 고추냉이? 네, 와사비. 와사비요? 고추냉이. 감사합니다. 이게 고추냉이에요? 여기는 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생선 해 먹을 때도 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이게 울릉도에서 제일 유명한 고추냉이. 제일 비싸고. 저는 뭐 탄산 음료 마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매콤한. 네. 매콤한. 좋은 사장님을 만난 덕분에 호사스러운 저녁 만찬을 하게 되었네요. 이로써 울릉도 자전거 여행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